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민수 대표님, 네. 자 AI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AI 쪽은 성장주 개념 쪽으로서 이번에 주가가 하락할 때 가장 또 많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종목군들입니다.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아직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이어가는 가운데 3년간 평균 한 40%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AI 투자도 연평균 한 17%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고 성장에 베팅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당장 오늘부터는 오픈AI AI의 개발자 컨퍼런스와 또 내일 삼성 AI 포럼이 개최되다 보니까 일정과 관련된 모멘텀 쪽에서도 계속 또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하락했었죠. 그런 쪽에서 고점 대비해서 평균 한 50% 가까이 하락한 다음 주가에 대한 탄력 변화 조금 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 엠로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공급관리망이라고 하는 SCM 쪽에서 AI 기반으로 하는 국내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 쪽으로 넘어갔죠. 삼성 SDS가 지분을 한 33%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삼성그룹과의 연계성을 계속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실적의 변화,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준비하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큰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매출이 한 1,300억대, 약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310억대, 한 300%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는 실적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같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시총이 6천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이어질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란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고 있는 약 한 8만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AI 관련주 최근에 낙폭이 컸고 앞으로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 종목으로 엠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. 목표가 8만 원, 손절가 5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 반정민 소장님. 반정민 소장님께서도 AI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상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광고 시장 둔화에서도 그 커머스와 콘텐츠가 좀 성장을 견인을 했던 이슈는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 AI 산업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좀 좋은 결과를 나왔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못 받았긴 했지만은 재차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AI 쪽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최근에 미국에서도 IT 분야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시장성에 대해서도 뭐 성장의 가치도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슈메이킹이 될 수 있는 것 중에는 AI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게다가 그 국내 AI주가 10월 대거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오히려 과대 낙폭 후에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오히려 매수를 했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셀바스 AI를 가져왔고 이 셀바스 AI는 그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 자회사로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일반 AI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테마가 좀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좀 연계돼서 부각받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셀바스 AI와 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국방부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첨단 ICT 기반 스마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 AI 의료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결국은 정부 정책과 연관성도 있지만은 정부와도 좀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진행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그 상반기 국군 외상센터를 통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6월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그 571억에 대해서 그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포인트 중에 뭐가 있냐면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%,
100%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고 그러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 동사가 신사업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동사의 경우에는 AI 의료와 교육 그리고 메타 모빌리티에 대해서 신사업을 확대할 과정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관심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고요. 목표가는 20,300원이고 손절가는 16,400원으로 좀 지정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주가가 현재 그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자 AI 관련주 중에서 셀바스 AI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국방부 납품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20,300원이었습니다.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